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복인 오늘 부산도 무척 더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지만 더운 날씨 속에 부산 지역 비서지에는 인파가 몰렸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두 달 만에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 수가 기록된 가운데 부산에서도 닷새 연속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여름철 확산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복인 오늘 부산은 낮 최고 기온이 30.2도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광안리 해수욕장 등 부산 지역 피서지 곳곳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해수욕장 모래사장엔 서핑보드가 줄지어 늘어섰고 패들보트를 타거나 수영을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색할 정도로 인파가 몰렸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에만 모두 12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4만 명을 넘어 두 달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지만 피서객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에 올 때는 걱정했는데요. 와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부산은 좀 흉한 것 같아요. 오늘 부산에서는 0시 기준 2,613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돼 닷새째 2,000명대 환자 수를 기록했고 오후에 1,571명이 추가됐습니다. 부산시는 당분간 환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피서지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수도 1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1m 이상 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을. 현재 부산의 재택치료 환자는 12,694명이며 일반 병상 가동률은 51.2%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